시작하겠습니다. 발림 배운 데까지 덩궁 궁따쿵 덩궁 덩궁 덩덩덩 덩궁 궁궁 궁궁 덩 덩궁 궁따쿵 덩궁 궁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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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따쿵 덩덩 덩궁 궁궁 궁따쿵 여기까지 했습니다. 준비 발림불 시작. 4번은 3번의 반입니다. 3번은 덩덩덩궁이죠. 덩,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덩덩 두 개를 빼시면 돼요. 그냥 덩궁. 3번은 덩덩덩궁. 4번은 덩궁. 바로 덩궁. 그 다음에 뒤에는 덩궁. 똑같습니다. 덩궁. 여기까지 준비 해보겠습니다. 준비 4번만 시작. 다시 한번요. 예. 갈수록 이제 장단이 짧아지죠. 예. 길었던 게 짧아. 다시 한번 시작. 아, 한 장 단씩입니다. 뭐 두 개씩, 두 번씩 하고 세 번씩 하고 아니라 그냥 계속 발림은 한 번에 쭉 나갑니다. 한 장 단씩. 다시 시작. 4번 하겠습니다. 4번은 자, 3번. 아니, 4번이 지금 한 거 4번 덩궁궁궁궁당 5번 따다닥 5번은 덩 따다닥 이거예요. 보세요. 덩궁궁궁궁궁 따다닥 이겁니다. 이어서 하실 수 있겠죠? 네. 간단합니다. 시 4번 5번 시작. 덩궁궁궁궁궁 그렇죠. 이거를 크게 치려고 마시고 그냥 따다닥 치시면 됩니다. 다시 4번 오픈 시작. 그렇죠. 다시 시작. 왜 거기 한 박자 늦어요? 다시 시작. 다시 시작. 치시면 소리가 죽습니다. 채 있는 부분을 줄이셔야 보세요. 이 소리하고 다르죠? 네, 약간 나무가 울리는 소리가 나야 돼. 이게 삑사리가 나서 안 됩니다. 다시 시작. 너무 낮게 하지 마시고 이마 정도.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잠깐 치기가 어려워요. 다시 4번 오브 시작. 따다닥 하고 난 다음에는 휘머리 본장단으로 들어갑니다. 그런데 본장단에서 한 장단을 그냥 3번만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2, 3, 4, 5, 6, 7까지 하시면 돼요. 이어서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.
되게 좋네요. 그러니까 3, 2, 3, 4, 5, 6, 7은 다 하신 거잖아요. 지금 빨리 친 거밖에 없어요. 다른 공 다른 공은 안 한 거 같아요. 네? 다른 공 다른 공. 이걸 해야지. 했어요. 했어요. 안 했어요. 안 하고 그냥 좀. 됐습니다. 나중에 돌려보세요. 영상 돌려보시면.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어디까지 하냐면은. 덩 따다다닥 쿵쿵 따고 거기까지만 할게요. 예, 뭐 다 배운 거기 때문에 예, 어렵지 않습니다. 해보겠습니다. 5, 4번, 5번 덩쿵쿵쿵쿵 따다닥 쿵쿵 거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. 준비 시작. 다시 해보겠습니다. 준비 시작! 준비 시작! 틀려도 그 다음 장단에 쫓아갈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그냥 하나씩 쭉쭉쭉 나가기 때문에 얼핏 이제 들어가는 타이밍을 놓치시면 시간을 놓치시면 그냥 이제 소리가 안 맞게 되겠죠. 늦게 나가시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1번부터 따쿵 쿵따 시작. 다시요. 시작. 따쿵
어디부터? 이렇게 잡아야 진짜 하는 거. 자, 다음 공. 맞아? 그게 비슷한 공이 됐잖아. 다음 공. 그래, 그거야. 나 원래 그랬어?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. 이렇게. 잡아치면 이렇게. 밖으로 나가게. 그 친구 밖으로. 밖으로 나가게. 외우는 거는 각자 몫입니다. 자, 대한민국 두 번, 그 다음에 인사국 한 번. 하나, 둘, 셋, 넷! 대한민국! 쇼트랙 하는 거.